깨끗하게 씻어서 이게 옛날처럼 쓰지가 않으니까 좀 성장을 하면 이게 쓴맛이 날 텐데 쓴맛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루, 쌀가루 이렇게 묻혀갖고 솔솔솔솔 해서 이렇게 딱 찧어서 그냥 뜯어먹는 건데. 보슬보슬할 때. 이 산으로 가도 쑥쑥쑥, 저 산으로 가도 쑥쑥쑥쑥. 사실 우리는 이제 뭐 도시에 살다 보면 뭘 장만하려면 마트에 가서 사고 아니면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시니까 진짜 행복하실 것 같아. 뒤뜰에서 다 뜯어가다가 여기에서 우물에서 물 퍼다가 솔솔솔솔 씻어서 그게 많이 행복할 것 같아. 그쵸, 이제 손이. 뜬물 버리지 말고 여기다. 네네, 어머니. 아, 뜬물은 왜 어머니? 쑥국 끓일 때? 아. 근데 궁금한 게, 국물을 낼 때 왜 쌀뜨물로 낸 거야? 구수한 맛이 있잖아.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저기 연약가가 많은 거라. 저희 콩밥해요. 이게 서리태예요. 콩밥은 해서 바로 먹으면 진짜 맛있으니까 많이 넣어버려, 그냥. 다 넣을까요? 아니야, 다 넣으면 너무 많지. 어느 정도지. 아. 어머니. 파마는 언제 하셨어요, 미용실에? 드라이도 다 하셨어, 어머니. 네? 네? 머리 지진 지에는 한 달 됐는데. 지진. 지진. 머리를 지져요? 아, 머리 지지져가요. 옛날에 나 머리 지진다 그랬어. 아, 어, 그래서 지금 누구냐. 웃긴다고 하지 않으시고 지진다고. 됐어요, 어머니. 된장 풀어 가자. 이거 김을 깔아 놓으셨어. 김 아니에요? 김. 김. 이걸 김을. 김을 왜 깔아? 이게 싸먹나 이게? 아니요. 이걸 깔으면은 곰팽이가 안 나. 아. 그러고. 와. 된장은 요 옆에서 떠다 먹어. 옆에서 이렇게. 아, 여기 옆에서요? 이만한 공간에서요? 옆에서. 옆에서. 이거는 된장은. 박아줘. 아, 근데 김을 깔아 놓으면 괜찮아요? 곰팽이. 곰팽이. 저기 어디 가서 바가지. 근데 이거 장독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어머니. 응. 이렇게 김 덮어놓은 집은 어머님이 처음. 어머니가 처음이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들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주물 넣어서 품은 지름이 안 떠. 국에 지름이 안 뜬다고. 그냥 넣으면 지름이 듬뿍 떠. 고추장을 20근 빠서 다 퍼주고 우리 먹을 것만 남겼어. 아, 여기도 김 있어요. 여기도 김 있어요. 여기는 가운데서, 고추장은 가운데서 이렇게 푼다. 어머니, 국에 고추장도 들어가요? 어, 그럼 옳고 먹어주지. 아, 맛있겠네. 여기다 들기름을 넣어갖고 내가 주물 넣겠지. 아, 맛있다, 고추장. 와, 이거 들기름 넣는 것도 처음 보네요. 그냥 넣어요? 예. 뭐야, 들기름 주물 넣어, 이제 이렇게 주물 넣어. 찌끄러기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남아서. 주물러. 주물러. 찌끄러기라고요? 된장하고 고추장 사이에서 같이 주물주물 하고 나면은 기름이 안 뜬다고요? 기름이 안 뜬다. 저거 받치는 거 좀 줘. 부어. 벌써 국물 색깔이 나오는데요? 또 해요, 이제. 아, 다시 해가지고. 근데 어머니,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 왜 쑥국이나 뭐 냉이국 이런 걸 끓이면 된장만 넣고 끓이고 끓이거든요. 덤덤이야. 근데 어머니는 고추장도 들어가네요. 저 삼고추장은 못 넣먹는데 집에서 담근 건 넣어 먹을 수 있어. 아, 그래. 고추장을 넣으면 맛이 좀 더 칼칼하게. 칼칼해. 아. 충청도식이죠, 어머니. 몰라, 나 앞에. 여기서 살다 여기서 배웠으니까 이제 내가 콩가루 가져올게. 콩가루, 날 콩가루 묻혀서. 아, 날 콩가루 묻혀서 국 끓이는 거예요, 어머니? 어. 오. 야, 됐어 이제. 예, 됐고요. 여기다 네. 콩가루를 넣어. 아, 여기다 콩가루. 어. 이거를 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너무 막 끓는데 넣지 말고 소물소물 끓는 데다가 이걸 넣으면은 콩에 저기 쑥에서 안 떨어지고 부드러워도 이제 이렇게 두적거려서 콩은 있잖아요. 맨날 먹는데도 먹으면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콩 들어가면 요 가수로 이렇게 둘러. 가수? 가수로 둘러리에 둘레에 붙어있는 거 넣으라고. 이거는 이제 들깨가루. 아, 들깨름일까? 어머니가 옛날에 들깨장이 기억나. 구수해라고. 아, 구수해라고요? 거기다 그걸 넣고 그걸로 가셔 뭐 이렇게. 시간장 갖다 놓을까? 시간장. 어머니 잘 안 쓰시는 거 저거 쓰실 거야? 80년대 왜? 언니? 어, 요거는 우리 어머니 살림 나실 때 간장을 가지고 나오셨대야 좀. 와. 어, 시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장이 뭐예요? 그런데. 거의 거울인데 저거. 1년에 안 먹어도요. 여름 나면 이만치 줄어.
그럼 내가 차오.